축구가 평생 직업이 아닌데 그 다음 스텝은 뭘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가서 뭔가를 준비하기보다는 이미 준비된 상태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 무엇이 있을까요? 그걸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면 돼? 네? 오늘 그림을 그린다고. 그래서 약간 화백 패션, 화백 패션으로 입고 왔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저희 잠깐 그 네. 체온 체크를 이렇게 돼요? 네. 머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은데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네. 근데 항상 잘 그리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네. 한번 오늘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평소에 뭐 그림 같은 거 전혀 안 그리셨었어요? 네. 전혀? 전혀. 어느 정도 전혀? 거의 나은이가 그려달라는 오리 정도? 아~ 이렇게 입하고 뭐 동그라미 해가지고 몸 이렇게 몸통 해가지고 뭐 이 정도. 아 사람은 보통 그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람은 뭐 동그라미에 이거 이렇게 뼈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그렇다면은 아니면 레고. 아, 이 레고에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림체가 동글동글 귀여운 편이에요. 네. 있지 아시나요? 들어본 적 있는 거 거기 멤버 중에 한 명. 달라. 어, 네, 달라, 달라. 네. 거기 예진님을 제가 네. 그렸어요. 약간 고양이상으로 생기셨거든요. 네. 제가 이걸 2등신으로 이렇게 아~ 귀엽게 살렸어요. 완전 V라인이잖아요. 네. 귀여운 귀엽게. 느낌이 살고 아~ 이 사람도 닮아 보이죠. 이 정도는 저도 그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20년간 노력했는데. 아, 그래요? 아니야, 이. 이걸 그리기. 아, 그래요? 아, 이거 따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 그릴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것만 보면 못 그리는데, 이걸 따라 그릴 수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제가 또 아내분을 엄청 봤는데, 분위기 있게 생겨서 그 눈빛이 되게 그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윽해요? 절 바라볼 때만 그윽한 거.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윽한 눈빛을 살려서 아, 이렇게 오, 닮았다. 그쵸 닮았죠. 눈이 그쵸? 진짜 네. 귀엽죠. 귀엽다. 봤을 때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보니까 되게 선하게 생긴 그런 인상이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를 그렸어요. 오, 우리 마스코트 비슷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나은이는 좀 웃는 게 너무 햇살 같이 예쁜 거예요. 이렇게 그렇고 건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구지 느낌 있고 그래서 건우는 이렇게 좀 씩씩한 느낌으로 씩씩한 느낌. 이런 느낌으로 좀 캐릭터화 시켜봤어요. 진짜 닮았다고 진짜 똑같이 그려야 되나? 근데 한 번에 그렇게 하긴 좀 힘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조금 20년간 노력했습니다. 되게 만만하게 그려도 다 나오지 않아요? 이건 할만하다. 이거는 내가 조금 한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네요. 그러면은 제가 어느 정도 그리는지 좀 궁금하니까 네. 먼저 혹시 저를 좀 그려봐 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웃는 상이시니까 손이 가는 대로만 그릴게요. 떨리네요. 와, 그래서 어렵네 이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욕 먹겠는데. 했는데 이 정도. 눈치 보이네. 이렇게 그렸구나. 그림 입장에서. 생각보다 되게 섬세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그거 만족하시나요? 너무 걸고시네요. 문 앞에다가 부적처럼 제가 잘 싸우고 싶어요. 눈 빨개시오. 절대 빨개시오. 아, 절대 무서운 꿈을 꾸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그림 덕분에. 네. 포인트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아, 네. 너무 잘 살려주셔서 네. 제가 안녕 대체 안녕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 사람을 계속 관찰하고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만약에 다른 사람을 그려줄 때 약간 대화를 하면서 어떤 게 관심이 있는지 막 이렇게 물어봐야겠네요. 그렇죠. 표정. 그러면은 저를 보시면서 저는 그럼 차분한 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다양한 편이라고 느끼셨어요? 우선은 이렇게 차분하신데 얼굴이 좀 티가 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티가? 화가 나가는 티. 화나봉이 나요? 티났나? 절대 무서운 꿈을 꾸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그림 덕분에. 네. 당황스러우면 약간 당황스러운 쪽. 아 괜찮은 뭐? 생각보다 놀라면 놀란 약간 이런 표정이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눈도 진짜 이렇게 내려간 것 같아. 웃을 때 내려간 것 같으면서 약간 이렇게 꼬리 살짝 이렇게 올라가셨거든요. 관찰력이 진짜 좋으시네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요? 일단 관찰력 굉장히 좋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간은 3D잖아요. 네. 근데 이건 평면이잖아요. 그렇죠. 입체감 있는 사람을 평면으로 그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리액션이 좀 큰 편이잖아요. 네. 큰 편인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지금 건우처럼 뭔가 눈을 놀라 있거나 땡글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표정이나 약간 성격을 눈에 넣으면 되네요. 그러면 그렇죠. 뭔가 눈을 그릴 때 진짜 그냥 쉬운 걸로 그려볼게요. 네. 동그라미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작대기를 하나 그리잖아요. 눈이 뭘 해도 그냥 이런 사람 있죠. 이 안광이 진짜 이렇게 반짝거리는 사람들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안을 비우는 건 저는 오! 잘 그리네. 나쁘지 않네. 네. 어렸을 때 미술만 약간 양 아니면 가였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이게 못하는 줄 알았어요. 잘해. 이건 다 거의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선 긋는 거를 동그라미로 되게 덜덜덜 떠시는 분들 제 생각에. 아 그래요? 굉장히 과감하시잖아요. 과감하게. 이런 사람들 더 빨리 늘거든요. 코를 그려볼 건데요. 이 코도 굉장히 중요한 게 어려 보이는 사람일수록 이 중안부가 짧거든요. 코가 되게 짧아요. 코를 이렇게 길게 그리기보다는 네. 어려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짧게. 짧게. 네. 애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게 그립니다. 저는 다 애기들 코로 만들래요. 아, 그러면 사람들 너무 좋아하죠. 네, 왜냐면 쉽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예, 네, 쉽고. 네. 동안이시라고 하면서. 네. 네. 이렇게 해야겠다. 여자는 이걸로, 네. 남자는 이거. 네. 다 건우 코랑 나은이 코로 만들어야겠다. 잠시만요. 제가 하나 불러요? 제가 불러주십시오. 골라주시면 안 돼요. 제가 올까요? 원래는 A인데 나 B. 이런. 아, 잘 골랐어요. 아, 진짜요? 잘 고른 거 아니에요? 이거 카메라. 잘 고른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아이패드로 그리는 법을 다시 배우셔야 돼요. 다시 배워야 돼요? 네. 아, 뭐야? 이제 프로그램을 배우셔야 돼요, 심지어. 참고로 A는 그냥 A는 이거 그대로 하면 됐네요. 그럼 오늘 전 다 이걸로 그리는 거예요? 네. 잘못했네. 아 A로 갈 걸. 원래 A로 하는데. 갤러리 만드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도화지가 새로 생겼어요. 레이어를 또 만들어서 이 전에 스케치한 걸 밑에 대고 위에다 새로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좋다. 망했을 때. 그죠. 이렇게. 야 대박이다. 진짜 대신... 쉽게 그리겠다. 그렇죠, 그렇죠. 아, 이 IT 시대에 이런 걸 해야죠. A로 갈 걸. 원래 A로 하는데. 제가 설명은 간단히 드렸으니까 그리면서 빨리 그리고 싶었어요. 네. 얼굴형 그린 거예요. 지금 해볼게요. 아, 그럼 혹시 나은이 요즘 사진, 최근 사진 있으시면 나은이 한번 그려볼까요? 네. 이렇게 하고 웃는 모습은 이렇게 하고. 귀엽다. 네. 얼굴형 같은 경우에는 얼굴형이 어려울 것 같아요. 되게 쉬워요. 일단 그래요? 일자를 그립니다. 일자를 그립니다. 일자. 일자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약간 나이키 모양으로. 네, 나이키 싹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귀를 또 씨를 네. 거꾸로 한 모양으로 귀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끝이랑 여기 이어주세요. 그럼 이제 얼굴형 된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머리카락만 그리면은 네. 끝나는 거죠. 오, 섬세해. 아, 귀여워. 이렇게 해주시면은 거의 뭐 마스터했다고. 어, 세 개. 네. 그리고 귀를 이쪽. 어, 또? 아, 오늘은 계속 비인데. 이게 뭐냐면 네. 구독자와 함께 앉을 의자입니다. 의자요? 전문 그 화가 그건지. 그럼 오늘 비로? 삼각불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이거 화장실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목욕 의자죠. 그럼 원래 A는 뭐였어요? 아, 좀 더 있어 보였네. 럭셔리한 의자였네. 아, 귀엽네. 의자를 좀 더 편안한 걸 뽑았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되면은 귀요미 캐릭터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됐습니다. 나은이. 어, 귀여워. 어, 귀여워. 그쵸? 귀엽죠? 나쁘지 않죠? 단발. 정말 대박이다. 아 진짜 솔직히 너무 비약적으로 발전하셔서 조금 포인트 있지 않아요? 귀엽네. 아 이런 재능이 있었네. 근데 되게 관찰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자체가. 왜냐면 모를 수도 이게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원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빨리 그냥 느낌으로 캐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 다 한 시간 반 만에. 한 시간 반 만에. 대박이죠. 아,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네. 제가 사람들을 그릴 때 포인트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잘하실 거라고 저는 진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협약으로 탄생하셨는데. 네. 마지막? 전 무조건 B예요, B. 전 B예요, B. A. 얼굴이 빨리... 뭐지? 아! 하, 심리전에서 졌네. 네, 또 그림도 어느 정도 잘 그리니까.